되는 대학 신성 대학 신성 그래 신성 대학이라니까 89.1 메가헤르츠 KBS 쿨 FM입니다. 주식, 펀드, 채권, CMA 요즘은 뭐가 좋지? 유행보다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디자인을 하셔야죠. 투자를 디자인? 증권회사 그 이상 신한금융투자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. Super Junior의 키스 더 라디오. 오늘 한방눈이 펑펑 쏟아질 때 저의 마음은 초등학교 1학년 시절 학교 운동장에 있었습니다. 운동장에서 현에 밀고 눈 받아먹던 기억, 친구들과 눈 속을 뛰어다녔던 기억, 아무 걱정 없던 그때 추억이 눈 올 때마다 떠올라요. 그 시절에서 너무 멀리 왔죠? 네, 그러게요.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. 네. 류혁 씨는 만약에 영화에서처럼 과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언제로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? 보내줄 거예요? 뭐 상상은 뭐 할 수 있잖아요. 네, 저는 그럼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우유를 많이 먹을 거예요. 아, 우유요. 네, 그러면 뭐 깔짱이 필요 없는 장신료. 좋다. 아, 또 아니면 뭐 네. 86년도 네. 태어나서 은혁 씨랑 친구가 되는 거죠? 아, 친구요? 네. 지금 제가 친구해 줄 것 같아요. 은혁 씨는 뭐 굳이 나이를 늘리지 않더라도 네. 저를 친구처럼 대하잖아요. 막대하고. 은혁을 뭐, 굉장히 쉽게 사실 네. 만만하죠? 네. 그게 아니고 또 은혁 씨가 편하고 네. 좋아서 그렇죠. 네. 그런 거죠? 네. 네. 자, 오늘 드디어 수능 성적표가 나왔습니다. 와우. 우리 수험생들에게 시험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? 제 생각에는 아무도 그 힘든 시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성적에 아쉬움이 남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자꾸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요. 앞으로 기회는 오늘 내린 눈송이보다 많을 겁니다.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를 기다려봐요.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입니다. 너무나도 귀여워 안고 싶어 I love you girl 내가 널
같아요 죽기 이제 불가능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. KBS 인터넷 라디오 콩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12월 8일 첫 곡으로 함께 들은 노래는 어떤 노래였나요? 네, 김태호 선배님이 부르신 사랑눈입니다. 네, 네.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짝꿍 이특 씨는 촬영 스케줄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됐고요.